보시면 결과는 이렇게 돼 있어요. 눈에서 출발을 하는데 그 시각 경로가 평행하는 다른 경로에서 다른 정보를 이용하는데 그게 눈에서부터 출발해요. 눈에 있는 P셀, M셀로 출발을 해서 시상에서 분리되고 제 1차 시각 피질에서 다른 지역에서 분리되고 2차 시각 피질에 분리되고 그 이유는 다른 시각 피질로 가서 결국은 다른 두 영역으로 치닫게 됩니다. 그래서 이 파란색으로 가는 경로를 Where Pathway, 대상의 위치를 탐지하는 패스웨이라 그래가지고 두 정렵을 향하게 되고요. 이 보라색 그거는 대상의 정체를 파악하는 What Pathway라 그래가지고 축두엽을 향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런 것들의 모든 출발점이 사실은 P셀과 M셀인데 얘네들이 어떻게 다르냐면요. 망막의 출력을 담당하는 망막 신경질 세포가 크게 세 가지가 있는데 우리 두 가지만 볼 거예요. P셀, M셀. M은 메그노셀이란 뜻이에요. 여러분 메갈로시티 그러면 되게 크다. 큰 시티 뭐 이런 거죠. 큰 도시. 그래서 크다는 뜻인데 메그노셀룰러 세포 그러면은 세포체가 되게 커요. 이렇게. 이런 세포고 얘는 파르보셀은 세포체가 작아요. 그러면 아까 우리 추상체 간상체 이게스랑 굉장히 비슷하게 세포체가 크기 때문에 망막신경질 세포 메그노셀들은 민감도가 높아요. 빛을 탐지하기 쉬워요. 그러나 공간 분해능이 낮아져요. 반대로 작은 세포체가 작은 파르보셀은 민감도는 낮고 그 대신 공간 분해능이 굉장히 좋아요. 디테일을 보기 좋은 시스템이에요. 거기다 덧붙여 몇 가지 정보를 더 드리면 마이그노셀은 정보 전달 속도가 빨라요. 왜냐하면 큰 셀은 축색도 두꺼워요. 정보가 전달하는 통로인. 그러다 보니까 정보 전달 속도도 굉장히 빨라요. 파르보는 낮으니까 그 작은 세포라도 축색도 가늘어서 속도가 느리고 그 다음에 파르보는 파장을 볼 수 있는데 얘는 못 봐요. 메그노셀이 파장을 못 본다는 게 굉장히 중요한 정보인데 자 이런 차이가 망막에서 벌써 시작되고 시상에서도 파르보셀, 메그노셀 셀들이 똑같은 속성이 유지돼요. 분리되어 있고 그러면서 여기서도 분리 쭉 분리돼서 가가지고 결국은 아까 말씀드렸던 where 경로하고 what 경로로 나뉘게 되는데 where 경로는 메그노 경로라고도 하고 낮은 공간 분해능, 높은 민감도, 빠른 전도 속도를 가지고 대략적인 윤곽을 탐지해서 운동감이라든지 깊이감을 보여줘요. 시각 대상에 대해서 what 경로는 높은 공간 분해능이나 색채 반응을 볼 수 있고 결국 상세한 디테일을 볼 수 있게 해주면서 대상의 형태나 색채 지각을 해주는 경로고 각 경로의 끝은 얘는 하축두엽이고요. 이쪽 웨어 경로는 후두정엽을 가게 돼요. 그래서 이 경로상에 어떤 손상이 일어나면 상응하는 손상이 일어나게 되는데 어떤 손상이 일어나냐면 웨어 패스웨이, 그러니까 움직임이나 깊이감을 보는 웨어 패스웨이의 중요한 그 구조 중에 하나가 MT라는 구조인데 여기가 망가지면 운동맹에 걸려서 움직임을 지각하지 못하게 되고 그 다음에 이건 저희 생략할게요. 그 다음에 그 가장 높은 영역에 있는 후두정엽에 가면은 그 대상의 어떤 위치랑 관련된 영역이잖아요. 그래서 여기가 망가지면은 자기 시야, 자기 세상의 절반을 무시하게 돼요. 그리고 자기가 무시하고 있다는 걸 알아차리지 못해요. 그럼 편측 무시라는 증상에 걸리게 되고 그 다음에 반대로 왓경로의 중요한 구조인 V4가 망가지면은 다른 모든 건 다 정상인데 색깔만 싹 빠져서 흑백 TV로 보는 것처럼 변해요. 세상이. 그 다음에 왓경로의 가장 끝에 있는 하축두엽이 망가지면 여기에는 진짜 신기한데 이분의 눈썹, 코, 입술, 색깔, 머리 모양 다 아는데 이 사람이 내 엄마라는 걸 모르게 돼요. 그런 병에 걸리게 돼서 얼굴 시린증이라고 그러는데 매우 기괴한 병인데 그런 병에 걸리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시간이 조금 있으니까 상세히 좀 들여다보면 MT 영역이 망가진 아주머니예요. 이거 웨어 경로의 중요한 구조 중에 하나인데 양측이 다 망가졌어요. 근데 이 사람이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여러분 디스코텍 가보신 적 있죠? 요즘은 클럽이라고 부르죠. 저는 디스코텍이라고 불렀는데 제가 좋아하던 게 사이키 조명이에요. 사이키 조명을 틀면은 이렇게 움직여도 턱턱턱턱 이렇게 움직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좋아하던 조명인데 이 아줌마는 다 사이키 조명이에요. 디스코텍 안 가도. 그래서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커피를 따르는데 여러분 커피 따르다가 그걸 딱 멈추려면 커피가 차오르는 움직임을 알고 그거에 예비해서 멈춰야 되는데 이 아줌마는 안 찼다가 갑자기 찬 걸로 보이고 막 이러는 거예요. 그러면 맨날 쏟아요. 그리고 자기는 앉아있는데 딴 사람들이 막 움직이면 정신이 없어요. 그러면 방에서 떠나고 심지어 위험해요. 찻길을 건널 때 차가 멀리 있다가 갑자기 막 앞에 있고 막 이래요. 그러니까 굉장히 위험한 상황이 될 수 있고 여기는 나타나진 않았지만 기피맹도 생길 수 있어요. MT 영역이 망가지면. 그 다음에 여러분 주의라는 거는 위치랑 굉장히 관련돼 있어요. 우리가 어떤 주의, 어떤 대상에 대해서 관심이 있으면은 관심 있는 대상으로 눈으로 움직이게 돼 있어서 주의하고 안구 운동은 굉장히 관련이 있으나
사실은 또 떨어져 있기도 해요. 내가 이 학생의 굉장히 눈을 보면서 사실은 저기 계시는 이 학생 신경 굉장히 쓸 수 있거든요. 그렇죠? 우리가 여기 보면서도 뒤에서 신경 쓸 수 있죠. 그래서 사실은 주의 필드하고 우리의 안구 운동이 반드시 일치하지는 않지만 대체로는 일치하게 정상 상황에서는 관심 있으면 보게 돼 있어요. 자, 그래서 이거를 그걸 관장하는 영역이 LIP라는 영역이 우리 그 웨어 패스웨이에 있어가지고 주의가 대상을 인식하는 데 굉장히 중요해서 같이 따라다니고 있고요. 그 다음에 웨어 패스웨이 가장 끝에 있는 후두정엽 손상이 되면 편측무시에 걸린다고 그랬잖아요. 자, 이 환자는 우측 후두정엽이 망가진 환자인데 이 사람 보면은 시계 보고 그리세요. 그러면 시계 오른쪽만 그립니다. 또 집 그리세요. 그럼 집의 오른쪽. 꽃 그리세요. 꽃의 오른쪽. 놀라운 점은 이렇게 그려놓고 내가 뭐 이상하게 했다는 거 몰라요. 왜냐하면 이 사람에 있어서 이쪽 세상은 존재하지 않아요. 의식에 들어오지 않아요. 자, 이게 그림을 그릴 때만 그런 게 아니라 기억이나 꿈속에서도 그래요. 그래서 이 실험은 이태리에 있는 어떤 한 마을인데 거기에 토백이 노인들의 손상을 입은 노인들이 있어요. 그래서 노인들을 실험실에 데리고 와서 아, 나 너희들이 잘 아는 그 동네에 요 성당 앞에 앉아있다고 생각하고 눈앞에 어떤 건물이 있을지 말해봐라. 그러면은 오른쪽에 있는 건물만 말해요. 그럼 이 노인들이 혹시 나이가 많이 들어서 기억을 못해서 그러는 게 아닌가 싶어가지고 아, 이번엔 반대쪽에 앉았다고 생각해봐라. 그러면 이번에는 요쪽만 기억해요. 즉 왼쪽에 대한 편측 무시가 우리가 회상하고 기억하고 꿈꾸는 데도 나타나고 그 다음에 너무 재미있는 건 일상생활에서도 나타나서 자기 얼굴 보면서 왼쪽은 면도도 하지 않고 왼쪽은 옷이 안 입고 음식도 안 먹어. 이게 얼마나 심각하냐면요. 음식을 왼쪽을 남겨요. 그러면 나 같으면 이렇게 돌려서 보면 될 것 같은데 이렇게 안 하고 한 바퀴를 삥 돌아야 된대요. 이걸 먹으려면. 굉장히 신기하죠. 자, 이런 병이 걸려요. 자, 근데 이게 뭐의 문제라고 지금은 생각을 하냐면 주의를 돌리지 못하는 문제라고 생각을 해갖고 실제로 8명 환자에 대해서 편측무시를 보인 환자들의 뇌 손상을 갖다가 하나에다가 컴포셋을 해봤어요. 그랬더니 우측 후두정엽이 공통적으로 망가져 있는데 이 연구 결과를 통해서 알려진 건 뭐냐면 여러분 아다시피 우측 뇌가 공간 지각과 관련이 되어 있다고 알려져 있잖아요. 그래서 주의 필드를 우측 뇌는 양쪽 필드에 다 주고 있어요. 그러나 좌반구는 오른쪽 시야에만 주고 있어요. 자, 그러면 여러분 왼쪽 브레인이 망가지면 얘는 망가졌지만 우측 브레인이 아직도 이 좌시야에다가 주의를 주죠. 그러니까 편측무시가 생길 확률이 굉장히 적어요. 그런데 우측 뇌가 망가지면 어떻게 되냐면 얘는 계속 이쪽을 주고 있지만 좌시야는 주의를 받지 못하게 돼요. 그래서 편측무시가 나타나요, 실제. 그래서 이거는 손상 입은 사람들의 이야기고 정상인한테 자, 왼쪽 시야에다가 집중을 해라. 왼쪽 시야에 집중을 해라. 이렇게 지시를 줬어요. 그랬더니 왼쪽 시야에 주의를 주고 있는 오른쪽 반구만 활성화가 됐어요, 정상인들이. 이번에는 오른쪽 시야에다 집중을 해라. 그랬더니 오른쪽 브레인뿐만 아니라 왼쪽 브레인도 활성화가 됐어요. 그러니까 이런 가설이 맞았다는 것을 실험을 통해 보여준 것이죠. 자, 그러면 이번에는 그 왓경로가 손상된 경우를 잠깐 볼까요? 여러분 이 그 환자 아이의 케이스는 구구절절 읽으면 진짜 가슴이 아픈데 제가 간단히 말해드릴게요. 이 사람이 교통사고를 당했는데 화가예요. 그런데 너무나 손상이 미미해서 뇌 영상에 찍히지 않는 손상이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서서히 그렇게 된 게 아니고 온 세상에서 색깔이 싹 빠져버렸어요. 흑백으로 변해서 온 세상이. 그랬더니 이거 슬픔이 대단해. 이거 읽어보면 뭐 온 세상에 안개에 쌓인 것 같고 음식을 먹을래도 토마토가 까만색이고 아내의 뽀뽀를 하려고 해도 입술이 까만색에 살색은 쥐색이고 그러니까 아내하고 부부생활도 하기 힘들고 뭐 어쩌고저쩌고 말이 되게 많고 내 그림도 촌촌생이 아니고 흑백이고 그리고 이 사람은 어떤 능력까지 있었냐면 음악을 들으면은 그 음악이 시각적으로 색깔로 이렇게 재현되는 그런 능력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것도 사라지고 막 괴로워해요. 그러다가 결국은 이제 적응해서 사는데 이 사람이 받은 손상이 망막 손상이 아니라는 건 확실한데 구체적으로 어딘지는 잘 모르는데 이 연구자들의 추측은 V4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이 케이스 굉장히 재밌어요. 나중에는 박쥐 같은 삶을 적응했어요. 그래서 밤에 돌아다니고 즐겁게 살게 됐고 그다음에 그 하축두엽, 그 왓경로의 가장 고차중추인 하축두엽에 가면은 이렇게 얼굴에 반응하는 세포, 이렇게 구체적인 자극에 반응하는 세포들이 있어요. 얼굴, 손 이렇게. 여기가 망가지면 가끔 이 얼굴 시린증에 걸리게 되는데 자, 이 사람이 이 얼굴 시린증에 걸린 이 화가에게 이 사진을 보여요. 이거 누군지 아시죠, 여러분? 우리나라 사람 잘 모르나? 마르틴 루터 킹이라고 유명한 사람인데 이 사람이 이게 누군지를 몰라요. 근데 이 피처는 다 봐요.
그래서 이제 추측을 아주 지적인 추측을 하는데 봐 누구인지 모르지만 추측을 해보죠. 요즘 사람은 콧수염을 기르지 않아요. 그러니까 요즘 사람 아니겠고 콧수염이 있고 흑인도 나이도 좀 있고 그런 또 유명한 사람이니까 보여줄 테니까 마르틴 루터 킹? 이렇게 추측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얼마나 불안한 삶을 살지 생각해 보세요. 누군가 와서 자기를 사기를 해도 그 사람이 누군지 모르고 매칭을 못 시키니까 이런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자, 여러분 그래서 지금 이런 where 경로하고 매우 빠르게 해서 죄송한데 what 경로의 손상을 저희들이 지금 알아봤어요. 자, 그러면 이렇게 복수시각 경로는 환자들만 알아볼 수 있는 걸까요? 우리 정상인도 경험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정상인이 경험할 수 있는 걸 하나 보여드릴게요. 이게 equiluminant 자극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지금 이 자극은 지금 색깔 차이도 있지만 명도 차이도 있어요. 점과 배경 사이에. 우리가 이 막대기를 아래로 움직이거나 또는 위로 쭉 움직여 놓으면은 명도 차이가 굉장히 강한 상태가 돼요. 색깔 차도 있지만. 그래서 움직임이나 뭐 입체감 같은 게 아주 정상으로 잘 작동해요. 그런데 이걸 중간쯤으로 가지고 오면 여러분 어떻게 되냐? 번들번들번들거리는 약간 위로 올라갈까요? 여기 번들번들번들 이상하죠. 자, 여기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명도 차이가 없고 색깔 차이만 존재하는 포인트가 되는 거예요. 여기 이거 색깔 없어지면 거의 회색으로 보일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M경로하고 P경로 중에 색깔을 보지 못하는 경로가 M경로였죠? 따라서 M경로가 담당하는 애는 곤란을 겪어요. M경로가 뭘 담당하죠? 운동감과 깊이감. 그래서 이 M경로가 좀 이상해지면 없는 움직임, 번들번들하는 게 지각이 되고 어떤 때는 갑자기 납작해 보이기도 하고 운동감이 확확 바뀌기도 하고 이상한 현상이 생기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 집에 제가 네 가지 실례를 했는데 집에 가서 한번 보시면 재밌을 거예요. 여러 가지 예가 있어요. 근데 그다음에 이제 바인딩 프로블럼. 이게 여러분 예를 들면 제가 이제 병행 처리 경로의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요. 제가 이 포인터를 본다고 칩시다. 그러면 여기 색깔도 있고 형태도 있고 위치도 있고 깊이감도 있잖아요. 이게 지금 다른 경로에 대해서 다 처리되고 있어요. 그러면 내가 이걸 볼 때 아, 형태가 이러네? 뭐 색깔이 이렇게 안 본다 이거죠. 아, 포인터, 대상 지각을 한다 이거죠. 그래서 대상 지각을 하려면은 이 피처들, 색깔, 움직임, 형태 이런 게 다 바인딩이 일어나야 돼요. 그걸 누가 하느냐? 이게 바인딩 프로블럼이고 이 문제를 여러분 해결하시면 노벨상 받습니다. 이게 지각 심리학자들의 홀리그레일, 성배예요. 그래서 여러 가지 이제 뭐 그 가설이 있는데 싱크로나이제이션 티어리 그러면은 이 사람들은 아, 이거 누가 컴바인할 필요 없어. 이런 가설이에요. 색깔을 보는 경로, 뭐 움직임을 보는 경로 애들이 동시에 떨어져. 동시에 같이 활성화되면 그게 바인딩이야. 따로 바인딩할 필요 없어. 라고 주장하는 게 싱크로나이제이션 티어리고요. 피처 인티그레이션 티어리는 특질을 통합하는 과정이 있어요. 그래서 그 심리학자인 트리스만의 가설을 말씀해드리면 우리가 세상을 이렇게 딱 보면은요. 자동적으로 주의를 주기 전에 모든 위치에 있는 대상의 특질을 만들어냅니다. 특질지도를. 그래서 색깔의 특질지도, 각도의 특질지도, 크기 특질지도, 거리의 특질지도 딱 만들어져요. 이거 다 무의식적이고 우리는 의식하지 못해요. 근데 우리가 아, 선택적 주의를 가지고 아, 이 사람한테 내가 집중을 할 거야. 결정을 딱 해버리면은 이 모든 특질들의 위치를 간직하고 있는 마스터지도가 하나 있어가지고 마스터지도에다가 내가 딱 위치를 결정해주면 걔가 아, 같은 자리에 있는 특질지도에 다 가가지고 특질을 가져서 묶어준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게 하나로 겹쳐지면서 포인터, 대상 지각이 일어난다. 이게 이 가설이고 실제로 따라서 이 특질 통합에 굉장히 중요한 거는 주의예요. 선택적 주의. 그래서 여러분 방금 나왔지만 두정엽에 주의를 담당하는 회로가 있어서 주의가 망가지면 여러 가지 일이 일어나는데 그 중에 하나가 선택적 이 피처 바인딩이 망가지는 현상이 있는데 그게 바로 벨린트 신드롬이라는 이 증상인데요. 이 환자들은 예를 들면 색깔하고 형태가 동시에 제시되면은 그거를 한 대상에 존재하는 걸로 묶지를 못해요. 따로 한다든지. 그러니까 주의를 줄 충분한 시간을 주면 정상인보다 그러면 좀 하는데 정상인이 가능한 시간을 주면 그거 못해요. 그래서 뭐 빨강 7자하고 뭐 초록 4자를 주면 충분한 시간을 주면 우리는 그거를 섞지 않아요. 그러니까 빨강 초록 7, 빨강 4 이렇게 딱 되는데 이 사람들은 정상에 충분한 시간을 줘도 중간이 막 생겨요. 가짜 컨정션이 생겨서 빨강 초록을 만들거나 초록 4를 지각하거나 이런 일이 막 생겨요. 가짜로 막 컴바인하기도 하고 두 개의 대상에 있으면 한 개밖에 우리 의식에 떠올리지 못하든지 이런 일을 막 해요. 자, 여러분 길어져서 죄송한데 자 정리를 해드릴게요. 지각은 감각 재료에 대해서 내려지는 생존에 유리한 해석이다. 그렇죠?
이 해석의 과정은 무의식적이고 자동적 과정이지만 간혹 시각적 착시와 같이 명료하게 드러나 의식되는 경우가 있다. 그렇다 해서 우리의 인지 과정이 착각인 것은 아니에요. 잘 하다 보니 착각처럼 드러나는 과정이 조금 있는 것이고, 두 번째, 영장류에서 시각에 직접 또는 간접으로 관여하는 대뇌 피질은 전체 50% 이상이다. 이 너른 피질 영역에는 독립적인 시야 지도를 가진 30여 개의 시각피 존재합니다. 이 영역에는 형태나 색채나 움직임이나 깊이감 같은 여러 다른 시각적 정보를 전문으로 처리하는 복수의 시각 병행 처리 경로가 있고, 얘네들의 결과를 갖다가 바인딩해서 대상 지각을 만드는 신경계제는 아직 알려져 있지 않습니다. 우리 가족이에요. 여러분 감사합니다.